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실종되고 모국천지가 되어버려도 대통령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민재판식 국정운영은 대한민국을 민주노총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과 참여연대에 어떤 빛을 지고 있길래 악덕 채권자로부터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하루속히 촛불채무청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악덕 채권자로부터 횡포와 만행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세상이 안정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문재인 정권이 촛불채무청산위원회를 정부 차원에서 설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촛불채무청산위원회를 설치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 이에 민주노총 때법이 서지 않는 나라라는 걸 우리 국민들의